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왜 키우는 걸까요? 고양이에게 도대체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는 걸까요? 고양이는요,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은요, 고양이를 들여오세요. 자, 오늘은 제 채널에는 보통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대다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고양이에서 무언가 해줄 게 없을지, 아니면 내 고양이를 위해서 무언가 더 배워야 될 게 없을지 이러고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고요. 일부는 앞으로 고양이를 키울 예정자분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미리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랜선 집사를 위한 안내 두 번째, 우리는 왜 고양이를 키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왜 키우는 걸까요? 고양이에게 도대체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왜 도대체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러한 좀 큰 주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외롭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회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다. 우리는 모두가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면서도요, 또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속해 있어도요, 개개인은 외롭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즉, 직업도, 돈도, 사회적인 명예도, 또 배움도, 지식의 수준도, 결국엔 이 두 가지 명제를 위한 걸로 귀결이 돼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명제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성립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찾아다니고, 또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고요. 또 아이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은요, 이러한 정신적인 충족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고 따르며 또 전적으로 우리에 의지를 합니다. 또 우리 또한 아낌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반려동물들인 것입니다. 캔으로, 캣타워로, 또 사냥놀이로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힘들게 일하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직장을 버티고 일할 수 있는 거는요, 집에 가면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다리고 있을 또 이런 아름다운 고양이이기 때문이죠. 고양이는요,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고요, 정신적인 충족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고양이는요, 여러 임상적 연구 결과 우울증을 예방해주고 불면증을 치료해주며 여러분이 여러 정신과적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고요, 심지어 심장병이나 성인병의 확률조차 낮춰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또 어린이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은요, 어린이가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은요, 평균 IQ가 올라가고요, 아토피 확률 자체가 낮아지고요, 아포 아야야, 또 자라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성의 증진, 배려심, 그리고 공감 능력의 향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덤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유추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은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지극히 약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은요, 고양이를 들여오세요. 나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고양이를 들이면 고양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거든요. 그때마다 해주는 저의 조언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선 자신을 구하세요. 자기 스스로 먼저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덩달아 같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고양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고양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2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